안녕하세요, 쿠타르크입니다. 이번에는 스컬, 메탈 유닛, 사망여각에 이어 네오이즈가 퍼블리싱을 맡은 또 다른 국산 인디게임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이버펑크 분위기의 로그라이트 액션 게임 블레이드 어설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3개의 구역으로 나뉜 암울한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더불어 액션과 로그라이트에 충실하면서도 색다른 시스템으로 기존의 로그라이트 게임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게임입니다. 아직 출시일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또 다른 국산 로그라이트 게임이 어떤 재미를 선보이게 될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어설트는 전세계를 뒤덮은 돌연변이 괴물로 인해 괴물을 피해 지하로 이주한 이들로 가득한 언더시티, 돌연변이 괴물로 가득한 지상, 그리고 강압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공중도시 에스페란자, 이 3개 구역으로 나뉜 사이버펑크 세상을 배경으로 한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언더시티의 저항군이 되어 지상의 돌연변이 괴물들을 무찌르고 공중도시 에스페란자로 올라가 세계를 통치하는 자들을 상대해야 하죠. 게임을 처음 살펴보면 우선 고퀄리티의 2D 픽셀 그래픽이 시선을 잡아당깁니다. 픽셀 그래픽으로 구현된 뒷배경은 어둡고 거친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고, 주인공 키를 비롯한 캐릭터의 움직임도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덩그리드부터 시작해 스컬과 메탈 유닛에 이르기까지 국산 인디게임들 중에 좋은 픽셀 그래픽을 보유한 게임들이 참 많은데요. 블레이드 어설트 역시 상당한 수준의 픽셀 그래픽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머지않은 훗날 대한민국이 픽셀 그래픽 게임의 강국으로 인정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본격적인 게임에 돌입하기 이전에 언더시티에서 무기를 고르고 능력치를 상승시킵니다. 주인공의 레벨과 이전의 게임을 플레이하며 획득한 자원으로 여러 능력치를 올리는 업그레이드를 찍어줄 수 있는데요. 기존의 로그라이트 게임에서 볼 수 있었던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 게임에도 준수하게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임을 반복적으로 즐기면서 획득한 자원을 활용해 각종 능력치를 강화하고 이후의 게임을 보다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죠. 여기에 들고 갈 수 있는 무기로 사실상 칼에 가까운 전기톱과 거대한 도끼, 그리고 전기총,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무기가 서로 특성이 완전히 다른 데다가 각 무기마다 별도의 추가 특성을 고를 수 있어 플레이어의 입맛대로 무기를 들고 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언더시티에서 능력치를 관리하고 무기를 고른 뒤 바깥으로 나아가면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일정 구간을 지나가거나 구간의 끝에 놓여있는 포트를 작동시킬 때마다 적들이 나타나고, 일반 공격과 특수 스킬, 그리고 보조 무기를 활용한 공격을 통해 이 적들을 남김없이 처치해야 하죠. 무기로 적에게 공격을 가할 때 보게 되는 연출과 효과음이 좋아 상당히 준수한 타격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적들의 수가 적당하고 다양한 적들이 등장해 공격과 스킬을 활용해 다수의 적을 처치하는 재미 또한 일품입니다. 덕분에 액션 게임으로서의 게임성은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 다다를 때마다 등장하는 적들과 포트를 작동시켜 나오는 적들을 모두 처치하면 해당 방에 있는 속성석이나 하트 등의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블레이드 어설트에는 불, 전기, 얼음의 세 가지 속성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불 속성석은 추가 도트 데미지를 부여하고, 전기 속성석은 근접한 적들을 감전시키고, 얼음 속성석은 적들을 얼려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거나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같은 속성의 속성석을 연속적으로 획득하거나 다른 속성석을 적절히 조합해 시너지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인 속성석 획득을 통해 주인공을 강화시키는 게임의 흐름은 하데스와 어느정도 유사하면서도 꽤나 흥미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로그라이트 게임들을 보면 고유의 난이도 조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하데스의 귀약이라던가 데드셀의 보스세포 같은게 대표적이죠. 이런 식의 난이도 조절은 한 차례 마지막까지 다다른 게임의 난이도 를 다양한 방식으로 높여 게임을 반복적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블레이드 어설트에도 이와 유사한 난이도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올라가는 위험 수준이 그것이죠. 매번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화면 우측 상단에 게이지가 조금씩 차는데요. 이 게이지가 전부 충전되면 위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게 되고, 적들의 체력과 공격력이 상승하면서 게임의 난이도가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위험 수준이 올라가니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려면 최대한 빠르게 적들을 처치하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죠. 물론 게임도 중에 위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위험 수준 시스템을 통해 플레이어에게 능동적인 난이도 조절의 여지를 부여하는 시도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밖에 중간중간 상황을 정비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어느 정도 게임을 진행하면 맞닥뜨리게 되는 보스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플레이를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가다 보면 주인공의 이야기와 공중도시 에스페란자의 이야기가 서술되며 스토리도 조금씩 진행되고요. 아직 완전히 구현되진 않았지만 처음 조작하게 되는 주인공 킬 이외에 다른 무기를 활용하는 추가 캐릭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암울한 사이버펑크 세계의 반란군들이 무사히 공중도시에 진입해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블레이드 어설트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블레이드 어설트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기말 사이버펑크 세계를 적절히 묘사한 고퀄리티의 2D 그래픽과 호쾌한 액션, 그리고 살짝 독특한 구석이 있으면서도 로그라이트의 기본에 충실한 게임성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는 국산 인디게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블레이드 어설트는 2021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많은 호응을 얻었던 스컬에 이어 국산 로그레이트의 또 다른 잠재력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